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금전수인데, 2021년 4월 23일에, 가장 그 당시로선 저렴한 걸 샀었어요. 그리고 잘 자라길래, 화분을 두 개로 분리하려 했으나, 보니까는, 뿌리가 커다란 감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저 버리려던, 저 화분이 2008년도에 산 건데, 저 종류의 화분들이 다 햇빛에 의해서 저게 그 둥그런 부분이 다 깨져버려서, 다 버리려고 다 깨끗이 닦아놨었는데, 뿌리가 너무 커서 할수 없이 버리려던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버리려던 거를 다시 이렇게 들고, 아직 버리기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심었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분갈이했던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2022년 3월 11일에 분갈이했어요. 초점이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구입한 것은 4월 23일에 샀고요. 21년도. 1년 만에 분갈이했고, 다시 또근 1년이 돼서 지금 분갈이하려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제 작년 기억이 저게 하나였던 것 같아서, 저걸 분갈이하려면 둘로 나누고 싶은데, 잘라서 가위로 소독한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갈이 하려 합니다. 뿌챙이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닥이 흔들리니까 얘도 흔들리네요. 엄청 오래 걸렸네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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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촬영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빼겠습니다. 거의 빼진 것 같아서. 물한 방울 없죠? 그래도 애들이 잘 삽니다. 물 없어요. 2주일에 한 번씩 와도 물이 약간 남아있을 때는 안 주고 갑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얘도, 그때 당시 그게 없었나 봐요. 그 마사토가. 그래서 얘를 넣었네요. 그 화분. 마사토 대신에 혹시라도 이게 물빠짐용에 그 마사토가 없어서 이걸로 했는데 얇으니까 두 겹도 했네요. 이것도 길어지네요. 잠시 또 중단할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옷걸이에요. 옷걸이. 우리 남편이 이게 화분 이거 할때 처음 해줬던 건데요. 그 후로는 제가 잘 합니다. 옷걸이 중에서 세탁소에서 온 옷걸이 중에 요렇게 이런 색깔들 하얀색은 잘안 되고요. 이런 걸로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화초의 지지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착각이었나 봐요.
단한 개의 감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개네요. 그때는 한 개로 보였었는데, 다행히 그럼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되네요, 이렇게. 분리돼서, 화분 여러 개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금전수가 돈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편이 종부세를 많이 내니까 부자인가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고, 저번에는 도저히 분리가 안 돼서 할수 없이 큰 걸로 심었었는데, 요 새끼도 생겼네요. 이거 있고, 금전수 여러 개. 얘도 분리되네. 여기도 있고. 이거 3월 11일 작년에 심을 때 이렇게 높고 크지 않았어요. 작은 거였거든요.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화분 두 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은 거 하고 여러 개로 옮겨야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갈이 하는 건 쉽겠죠? 네. 좀 잠시 생략하고요.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세척마사토가 없을 때는 기존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비닐 화분 또는 조금 더큰 플라스틱 화분을 엎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만큼 흙을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전혀 안 자르자니 애들의 길이가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서요. 좀 자르려고요. 그렇다면은 가위를 소독해야겠죠. 소독하고 그러기 이전 가위 소독하고 뿌리 자르고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또 넣어야 되니까 이거요. 제가 주로 하는 원형 상토, 국가가 관리한대요. 원형 상토는 원형 상토 3대 펄라이트 중립이거든요. 이거를 3대 1인데 그러니까 얘는 6개 상토를 했으니까 6대 2를 이거 섞어 가지고요. 이렇게 깔고요. 분갈이 할때 영양분 앉는다고 하지만 전 앉는 적 없어요. 없으면 미리 사놨기 때문에 앉는 적 없이 다 했고 영양빨인지 꽤잘 자라죠. 좀잘 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자라요. 이 유기질 비료라는 게 개분이랍니다. 주로 유기질 비료도 넣고 큰거 넣고 뿌리에 직접 닿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다시 덮고요. 이 지금 새로 난게 가장 높으니까 걔를 중앙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렵니다. 애들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얘도 중앙으로 보내서. 너무 긴 것만 좀 다듬고요.
사실 원예 영상도 다 떨어져서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주문해서 있는데요. 그 가지러 갈 시간이 지금 촬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흙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얘가 상하거나 벌레 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넣겠습니다. 이건 주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흙과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살던 뿌리들도 있네. 금장수가 지금 얘가 완전히 빳빳하고 그러지 않고 좀 부드럽고 약하니까요. 얘는 좀 이렇게 흙을 높이 심지 않고 밑으로 심으려 합니다. 기존의 뿌리들이 다 제거되지 않아서 너무 많네. 같은 개분인데 좀 작은 거요. 작은 거를 또 넣고. 주로 작년부터 사용했던 계피가루. 계피가루도 넣습니다. 얘는 많이 눕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약간 기둥이 저기 하게 하려고. 그동안은 요 높이까지 흙을 다 놨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좀덜 넣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얘를 이렇게 얘가 아니구나. 얘를요. 둘이 붙어 있길래 뚝 해보니까 이게 단면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나?
여기 잘라진 면이 있거든요. 이게 상할까봐 과산화수소를 뿌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한낙스 매니아라서 그런지 유한낙스로 일단 뿌렸어요. 원액으로. 이게 손상될지 어떨지는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금전수를 저는 하나에서 세 개로 분리하려 합니다. 요거 중간 거 그거하고 요좀 작은 것들이 또 있나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거. 요건 이제 누군가한테 선물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 항상 하듯이 제 예전에 다른 분갈이 영상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물을 이렇게 약하게 뿌려서 샤워기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뿌리지만 얘는 이렇게 잡고 좀 약간 올리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이제 이게 지금 흔들흔들거리지만 일단 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3번을 그렇게 주고 나면 얘가 아주 흙과 이 화초들이 단단하게 다 묶여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잘 자라겠죠. 물론 그것도 아시죠? 이거 해서 물론 얘가 지금 양지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지식물이니까 좀 밝은 곳이 아닌 약간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지만 분갈이하면 항상 햇빛에 바로 놔두면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동백의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그 당시는 잘 몰라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요. 사실 죽지 않은 거를 제가 실수로 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분갈이 이후에 얘네들 요양도 잘 시켜주세요. 오늘 분갈이, 금전수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